안녕하세요. 자생한방병원 김상민 원장입니다. 허리 통증이 밤만 되면 심하시다고요? 낮에는 참을만한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야간에 심해지는 통증을 야간통이라고 하는데요.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어혈요통이라고 합니다. 야간통은 허리 주변 조직에 염증이 많이 생겼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야간통을 심화시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선 통증에 대한 집중입니다.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신경이 분산되다 보니까 통증을 잘 못 느끼다가 자려고 누웠을 때 정서적, 신체적으로 안정화되어 주위가 통증에 집중되게 되는데요. 그러면 그 아픔과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관절 강직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. 야간에 수면을 취하면서 장시간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다면 허리 주변 근육, 근막, 인대 등이 경직되고 굳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은 통증 때문에 긴장 상태로 자게 되면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. 야간통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밤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면 수면 시 자세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경우에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어서 척추가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에는 쿠션이나 베개를 다리 사이에 무릎 부분에 끼워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야간통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염증을 줄이는 한약 복용, 한약을 정제한 약침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.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